배우들의 노 개런티 출연 등 파격적인 제작 방식과 내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썬데이 서울의 포스터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영화만큼 엽기적인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봉태규 씨와 이청아 씨를 비롯해 끼를 마음껏 발산한 출연 배우들을 만나보시죠. 봉태규, 이청아, 고은아. 엽기적인 표정들이 난무하는 이곳은 괴상함을 추구하는 영화 썬데이 서울의 티저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예, 오늘 저희 티저 포스터 촬영의 컨셉은 예, 저도 이렇게 변했듯이 이렇게 기상천외한 캐릭터들이 모여서 예, 즐겁게 노는 뭐 이런 약간의 할로윈 파티 같은 그런 컨셉으로 저희 오늘 포스터를 찍게 됐어요. 예, 계속 보시면 압니다. 곰발바닥 장갑을 끼고 괴물 흉내를 내보는 봉태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꼭 이렇게 가야 돼요? 망가지는 것이 영 못마땅한 듯하지만 그래도 막상 시키면 잘합니다. 여기에 질 수 없다. 이청아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늑대의 유혹에서의 순진하고 청순했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천연덕스럽게 배를 긁는 날라리 소녀의 엽기적인 모습만 난무하는 현장. 지금 밤이 있어주세요. 조금 충격적입니다. 사실 썬데이 서울에서 봉태규와 이청아는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둘은 각각 다른 에피소드에서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이청아는 거친 말을 툭툭 내뱉는 날라리 소녀로, 봉태규는 반퀸카를 짝사랑하는 순진한 왕따 학생이었다가 엄청난 신체적 변화를 겪고 짱으로 거듭나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됩니다. 야, 학교 존나 빨리 온다. 어? 야, 학교 짱이라 짱해. 어? 짱해. 야, 정국구냐? 어? 새끼, 그냥 정국을 제패해 그냥. 어? 이렇게 늦게 올 거면. 어? 야, 야. 이번에는 빨간색 테이블 이용한 촬영. 봉태규의 엽기적인 연기는 계속됩니다. 이청아는 완전히 벽에 붙었는데요. 손바닥 그거 마냥 제가 벽에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0-80년대를 풍미했던 잡지 썬데이 서울에서 따온 영화 제목에 맞춰 이번에는 그때 그 시절의 표지 모델로 변신했습니다. 촌스럽지만 꽤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그렇지. 이번에는 CF 스타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고은아의 차례입니다. 그렇지. 한 번만 더. 고은아는 영화 속에서 봉태규가 짝사랑하는 정체불명의 반퀸카 역을 맡았습니다. 잠깐만. 그렇지. CF 스타다운 발랄한 모습이죠. 야! 그리고 무시무시한 공포를 보여줄 살인범 박선범과 살인범보다 더 무서운 겁없는 종소녀와 김출연까지. 온갖 엽기적인 캐릭터들이 난무하는 영화 썬데이 서울은 지금 후반 작업 중이며 오는 9월 개봉할 예정입니다. YTN 스타 김유정입니다.